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T4, TV, 함께롭게 살자. 라이시 메가그레 프로토스의 저그전. 저그 대 프로토스 전 프로토스와 저그가 싸우는 저그 대 프로토스가. 이번에는! 리카오 갑시다. 이번에 리카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뚜루루루루루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더. 한수요. 한수. 약간의 그런 게 좀 있나 봐. 매너가 있으신 분인가 봐. 매너 오브 더 매너 크래프트.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는 시청자 초보대전 진행할 거고요. 혹시 초보분들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일 오후 1시에 생방송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시면은 어떻게 또 진행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거 짓고 정찰 뿅.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아씨, 맨날 고민된다. 저렇게 한수요하는 사람들 잘한다고요? 잘했으면 좋겠다. 잘해서 진짜 제가 찌발렸으면 좋겠다. 그럼 자러 가는데. 너무 계속 이기니까 재밌어가지고 계속 하는데. 아씨, 끊어야 되는데. 자, 일단 위치는 제 좋아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수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 인성질. 아, 한수하는 사람 인성질이 많아요? 아, 그러면은 인성질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래도 괜찮아. 난 이길 수 있어. 아싸, 견제했죠? 잡았어. 이거 잡았어. 이겼어. 그렇지. 하나 더 올 거예요. 이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지어. 그다음에 요거 지어. 이거 지어. 왜 못 짓죠? 아, 이거 포즈 잘못 지었네, 생각해보니까. 사례밥 그게 아니네. 에헤이. 포즈를 좀 잘못 지었네. 여기다 지었어야 되는데 좀 앞에다 지었다. 약간 공간이 좀 많아졌네요. 이건 어쨌든 사내방이 뭐 저글링을 찍는 그런 빌드는 아니었고, 그냥 무난하게 12도 안마다 하려고 했던 거를 견제를 한 거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안마다 멀티에 캐논 지으면서 수비하면 될 것 같고. 돌은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어디가요? 설마 이거 뚫으러 온다는 거야? 멀티가 완성됐어? 벌써? 아닌데? 완성된 거 아닌데? 뭐야? 잠깐만. 타임 완성이 안 됐을 텐데?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뭐야 이건? 낚였잖아. 낚으려고 한 건가? 저게 무슨 움직임이죠?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네. 나를 낚으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드론이 여기 지금 붙어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당연히 당연히 공격을 온다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유산의 공격이다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공격도 아니었어 심지어. 그러면 그냥 한 거네. 그냥 한번 해본 거네. 야씨, 저거에 속아가지고 지금 일꾼이 나와가지고 캐논 두 개 지을 뻔한 거야? 나도 답 없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되죠, 그죠?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은 편이라 게임할 때 혼자 생각하다 꼬이는 경우도 있어. 초보 상대로 혼자 이건가? 아, 이걸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막 생각을 하다가 알고 보니 그냥 단순한 저글링 올인 뭐 이런 거에 그냥 무너지고. 세상이 그렇죠. 사람이 압박하는데 이건 뭐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사례를 테크트를 확인하는 건데 지금 빨리 랄랄랄랄라우 올라가는 클래시 좋았죠. 어쨌든 보는 게 중요했거든요. 사례방이 지금 뭘 하는지 궁금하니까. 드론
드론이 찍히느냐 다른 게 찍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드론 찍힌다라는 거는 일단은 드론을 뽑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빌드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요. 저래 놓고 저걸리 올인은 안 하거든. 저래 놓고 저걸리 올인하면은 진짜 나쁜 놈. 이거 걸렸다. 아, 스포 오버로드가 왜 저기 있어? 림바로 마당에 드론 숫자 좀 보고 싶은데 드론 오케이 드론 캐논 늘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커서 나오면 커서 보고서 하면 돼. 에, 지금 먼저 그 와도 질러 때문에 막히거든요. 자 여기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어차피 못 들어요. 자 히드라 그니까 레어를 안 올렸으면은 히드라 뭐 이런 거면 바로 캐논 지으면서 운영을 하면 되겠고 그게 아니다 레어를 올렸다 이러면 바로 스카웃 가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딱 생각할 거는 딱 그렇게 단순하게 되는데 일단 스카웃을 찍어놔요. 모르니까 취소하고 그냥 바로 스타게트 올리면 되는 거거든. 모를 때는 그냥 스카웃 일단 찍어놔. 캐논을 지을 준비 해놓고 히드라가 나와있으면은 그건데 이걸 레어 올렸네요. 네, 그러면은 우린 이거 지우면 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캐논 지우면 되겠죠. 뿅뿅뿅 자, 잡으면 대박. 이때 사내 스쿼드 지금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잡으면 대박이죠. 잡고 싶다, 잡고 싶다, 진짜 잡고 싶다, 잡고 싶다. 아잉, 힝. 자, Let's go. 가요. 자, 지금의 사내방 스쿼드는 일단 정찰 용도로 한번 던질 건데. 전에 일단 한번 질럿으로 한번 찔러주면서 내가 볼 필요가 있고요. 투스타라는 거 봤어요. 이거 좀 위험하죠? 사내방 이거 피해를 만약 받는다 이거 좀 큰일 나거든요. 니마 피해를 받고 있네. 이거 깨면 더 피해받죠? 뿅뿅뿅 뾰로뿅뿅 나이스. 이게 6회 처리 빌드인데 뭐 히드라이크 나중에 찍으면서 일단 드론과 적정한 밑에 아 그 성큰 콜로니로 수비하는 빌드예요. 근데 일단 지금 수비가 안 돼서 6회 처리 못했고 빌드 꼬였죠. 님 존망 망했어. 자 그러면서 우리 스카웃 가면 됩니다. 그런 사소한 압박이 상황을 바꾼다는 거지. 드론 다 잡혔고 저걸이 다 죽었고 질러서 게임 터졌네요. 스카웃 보면 욕 나오겠다. 저는 이쭈바 개새끼 감히 나한테 스카웃을 줄지 않니. 자 중요한 거는 이미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지. 여기 위치에 멀티란 건 좀 에바 참치였는데 너무 큰 자신감이었죠. 저기 멀티에서 이득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괜히 가까우니까 뚜까 맞았죠. 에. 이티님 초후방 정의 구현 좀 해주세요. 쭈바 이러시네요. 요즘 초후방 아니야? 공방하시는 분들 다 못하던데. 그 등급전을 하세요. 등급전을 하시면은 점수가 떨어질 거 아니야. 어쨌든 하다보면은 점수가 떨어질 거 아니야. 못하시면은 떨어지면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만나게 돼있어요. 예. 등급전 하시면 됩니다. 굳이 공방 초후방에 들어갈 필요 없. 자 그리고 지금 우리는 스카웃 쓰면 되죠? 안녕? 야 스포콜 지었다고? 스카웃 빌드를 안다고? 리얼이냐? 스카웃 빌드 알았단 말이야? 할 말이 없네.
어 뭐야 미네랄 찍었어 방금 뭐야. 아, 아파 아파 아파. 커피들 알았던 게 아니네. 그냥 스타일 보고 커세어 다크에 대한 데뷔를 한 거네요. 내가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다음에 이러면서 우리는 뭐다 멀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헤노를 지어놓자. 헤노 미리미리 지어. 이걸 공격. 와 저걸 뭐야 이거. 저걸 뭐야. 어쨌든 두쪽 하나 한 곳만 멀티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멀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곳만 가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 일단 스카웃이 많이 쌓였어요. 이제는 뭐 히드라 수비도 좋은데 스카웃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냥면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싶고, 포콜로 두 개가 있어도 스카웃은 뿅뿅뿅 치면서 예, 죽어도 죽여도 상대방의 오버로드만 죽는 상황이 되는 거죠. 카운 안 죽었잖아. 상대방 스포콜리 때려도 맷집이 겁나 셉니다. 택! 히드라 맞네. 공일업 이 로보틱스 하나 지워주자. 탁! 자 일단 어쨌든 이렇게 실러 가면은 상대방이 캐논 지워졌고요. 막았죠 이거. 캐논은 이기지롱 갖다 놓죠 이거 하나. 이제 11마리거든요 11마리 11마리면은 상대가 그거 이겨요. 그 스포콜로니 하나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기면서 하나도 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로 때려줄 수 있죠. 갑니다. 히드라는 있으면 좀 변수네. 빼죠. 잡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깰 수 있죠. 짓고 되는 거죠. 하나도 안 죽고 다 깰 수 있죠. 자 반응이었고요. 두두두 다다다 두두두 다다다 두두두 다다다 다다다다다다 후. 뭐야? 뭐야? 제제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스카웃으면 이깁니다. 아시죠? 오래오래 하시네요. 이러시네요. 오래 했네요. 생각했네요. 자, 오늘 또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방송 있으니까 내일 오후 1시에 초보대전 또 진행을 할 거고, 오후 1시 끝나면은 뭐야 오후 6시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내일 또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 판 더 하라고 힘들어.